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어떤 종목이 어떻게 나가는지 시장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고 있죠.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종합지수는 역시 신고가를 행진했는데 많이 오늘은 많이 안 올라갔죠. 미국장에 비해서는 우리는 많이 안 올라갔지만 상당히 긍정적이고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240선 돌파하고 나가면 과감히 배팅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죠? 여기서 이미 1차로 한번 배팅 들어가라고 이미 멈췄을 때 한번 얘기를 했고요. 그죠? 자, 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잘 못하고 있나요? 수익은 연일 커지고 있죠.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IT가 대장으로 일단 끌고 가고 있고요. 그죠?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뭐 연일 신고가로 계속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그렇죠? 하이닉스가 지금 오늘은 뭐 신고가를 못 냈네요. 어쨌든 뭐 상당히 굉장히 긍정적이죠. 따라서 시장이 가는데 IT가 그냥 물러설 수 있나요? IT 장비주들을 계속해서 뭐 삼성전자보다 수익 더 많이 난다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오늘 조정 들어갔다고, 그죠? 원익 IPS 실적이 이번에 굉장히 부진했죠. 원익 IPS 산 또 템플턴 듣고서 또 왕창 또 질르진 않았나 걱정이 됩니다. 또 진단해야지. 오늘 8%까지 떨어졌다 다 끌어올렸죠. 뭐냐면 이건 뭐 실적은 이번에 저기 적자가 나왔어요.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연구비하고 인건비가 너무 많이 또 580억이 들어가는 바람에 그나마 QD OLED에 납품하기 입찰에 들어가기 위해서 연구비를 상당히 많이 쓴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그 원익 IPS가 합병한 것이 누구냐면 원익 테라세미콘이잖아요. 그래서 그 OLED 종목을 합병하면서 아마 삼성전자가 앞으로 갈 길에 여기에 이제 증착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그 전공정 장비니까 이거 아마 그런 비용이 이번에 많이 들어가면서 적자 전환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는 더 좋아질 일 가능성이 높죠. 삼성전자가 역시 탕정면에서 QD-OLED에 13조를 투자한다고 그랬나요? 예, 그러니까 더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오늘 많이 하락했었는데 누가 샀는지 한번 볼까요? 외인들이 꾸준히 사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외인이 역시 기관은 팔았는데 외인이 또 샀습니다. 역시 그래서 떨어진 것을 다 커버해주고 있었는데요. 참 상당히 좋습니다. 삼성전자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말씀드렸죠. 아직도 그래서 우리 전문가니 버틸까요? 버텨야지 당연히 그랬더니 지금 90%인데 삼성전자 오늘 신고가 냈어도 예 바닥에서 얼마 갔나요? 예, 바닥에서 이제 30몇%뿐이 안 돼. 40%도 안 됐죠. 42%까지 갔네요, 이제. 자, 그래도 아직 반토막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가야 될 걸, 갈 길을 제가 계속 알려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종목은 아직도 나가고 있고요. 또 내일은 엑스원에서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참여하면 특별히 이제 궁금한 거. 오늘 대형 종목을 하나 터뜨릴까요? 예, 여러분이 실적도 개선되고 갔는데 주가가 반영을 못했던 종목이 하나가 오늘 신기술을 개발해서 엄청난 일을 벌렸죠. 그래서 한국전력과 LS전선이 어떤 일을 벌었는지 한번 보시죠. 한국전력이 오늘 바닥치고 처음으로 올라왔죠. 내일 무료 방송에서 자세히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여러분의 팁을 주기해서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얘가 실제 개선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자 계속 누적되고 있고요. 오죽하면 지난번에 한국전력 사장이 특혜, 그죠? 여름에 전력 소비에 대한 특혜를 주던 것을 다 없애겠다. 그랬더니 정부하고 또 저기에서 그것을 다 취소하는, 뭐죠? 해프닝도 벌렸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왜 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LS전선 오늘 급등 나갔죠. 아침에 제가 어제 저녁에 얘기를 해서 우리 유련들어 보고 사라고 그랬는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샀는지. 추천은 안 나갔고 또 방송 중에 우리 유련들은 샀습니다. 제가 많이 올라갔죠.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오늘 대비 9% 정도 올라갔는데요. 그동안에 뭐 그럼 실적이 부진한 기업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상장 주식수는 1800만 주의 기업을 보면 돈을 꾸준히 버는데 예.
LS전선 보면 신규 상장 종목에다가 꾸준히 수익은 내고 있었죠. 2분기에도 벌써 433억, 85억에 431, 432억에서 작년에 1113억인데 올해 2분기만에 지금 872억이니까 4, 4분기까지 따지면 분명히 넘어가겠죠. 그죠? 상당히 좋은 실적을 가고 있고요. 유보율도 역시 뭐 739%니까 문제가 안 될 거고요. 자산 가치는 끊임없이 늘어나면서 이 기업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더군다나 또 주당 EPS도 375원에서 지금 4,595원까지 지금 상승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엄청난 일을 벌렸죠. 한국전력하고. 참 멋있습니다. 잠시 그 얘기를 좀 할까요? 지금 이제 초전도 케이블 상용화를 하면서 이것이 엄청난 일을 벌린 겁니다. 자, 변전소 구간을 지금 실제로 용인에서 신갈까지 변전소 1km 구간을 상용 운영을 시작한 건데요. 이게 세계 최초라고 그러죠. 기술은 여러 나라가 갖고 있는데 상용화는 대한민국이 최고다. 최초다. 아마 그러면 2, 3년 후에는 아마 1조의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굉장한 일을 벌렸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초전도 케이블은 한 가닥에 구리 케이블에 보통 이제 그 전선을 잘라가는 사람들이 어려울 때 그래가지고 왜 절도로다가 고발당하고 아우성 쳤던 일이 많았죠. 전선이 구리 철사에 비해서 얘가 사용하게 되면 구리 한 케이블에 열 가닥 들어가는 걸 대체하고 한 가닥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을 대폭 줄이고요. 또 하나, 그러면 신도시에 짓는 경우 3m 구간의 전력구를 갖다가 1m 정도로 관로를 대체하기 때문에 토목공사 비용이 20분의 1로 줄어들게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구리보다 10분의 1도 줄일 수 있어서 변압기가 필요 없는,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변압기들이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지난번에 평창 쪽에 불이 났던 것도 변압기가 문제가 돼서 굉장히 빨리빨리 개폐기에, 그죠? 교체를, 수기를 지나는 바람에 엄청난 화재가 나서 진짜 국토를 굉장히 불이 난 그런 경험이 있죠. 잠깐만요. 그런데 신도시마다 변압기가 있는 것을 이제 변압기 설치가 필요 없다. 그죠? 그럼 변전소 설치하던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고요. 도심의 기반 시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고요. 또 전력도 낮은 전압으로다가 5 내지 10배의 전력을 내보낼 수 있다. 전력 손실이 10분의 1로 줄어든다고 그래요. 영하 196도에서도 전기 저항이 사라지는 초전도 현상을 응용해서 송전 중 손실되는 전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변압기가 필요 없게 되고 또 5배의 그 전력을 보낼 수 있는 엄청난 일을 지금 개발한 겁니다. 따라서 이것이 2000년도 초부터 초전도 케이블 개발을 시작해서 이제 상용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LS전선과 이제 그러면 이제 세계 최초로 직류 80kW 초전도 케이블 실증을 완료해서 지금 이제 그 어디냐 하면 용인 흥덕과 신갈 변전소 1km 구간을 상업 운영을 시작을 해봤대요. 자, 이것이 2023년도 가면 1조 원의 돌파를 전망하면서 엄청난 일을 벌리겠다. 수익이. 따라서 이것을 보면 장기적으로 좋은 일이 벌어질 것으로 저희가 우리 일원들은 벌써 선행으로 매수 들어간 종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몰빵을 하지 마시고, 그죠? 그렇다면 앞으로 2023년에 1조 원이 돌파될 시장이 좋은 일이 벌어질 거고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이제 또다시 세계 수출하는 길이 열리는 거고 더더욱 이제 이거로 인해서 변전소 설치했던 변압기나 변전소 설치했던 그 공간은 다른 걸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죠. 상당히 긍정적이고 상당히 좋은 일을 벌린 겁니다. 자관 우리나라 기업인들 그리고 사실은 자부심을 갖고요. 대단히 머리가 좋아서 우리나라가 잘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여러분이 이런 것을 매수해 갔을 때 큰 수익이 날 가능성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죠. 단기적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들고 갔더니 진짜 무슨 일이 벌리는지 한번 보세요. 안 팔았잖아요, 이거. 지금 아직 또 신고가를 냈죠. 이걸 한번 보면 어떻게 됐나요? 정말 저는 우리 위원들한테 아마 전국에도 없을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라면. 그죠? 이게 또 신고가를 또 냈잖아요. 지금 PBR이 얼마가 12배가 넘어갔어요. 지금 13배가 갔습니다. 지금 2015년에 지금 추천해서 지금까지 못 팔게 한 종목인데요. 자, 보시면 2015년 이 자리인데요. 이 자리에서 지금 추가 매수 들어가면서 계속 추가 매수만 했지. 그죠? 추천주 들어오면 사라. 또 여기서 또 추가 매수해서 이때 아플 때16% 떨어지는 공매도에도 전고점 깨지 않으면 우리 들고 가라. 그래서 실제 제 방에서 졸업한 분이 아직도 들고 가잖아요. 이 신고가를 냈어요. 이게 뭐죠?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길이에요. 워런 버핏이 파나요? 그죠? 제가 그 제2의 워런 버핏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올바르고 돈을 꾸준히 벌면서 우상향하는 종목은 함부로 팔지 않아서 큰 수익이 날 때까지 가라. 이게 지금 거의 500%가 나갔습니다. 제가 추천해서부터. 제가 최고 많이 낸 수익을 많이 낸 것은 사막 콘덴서로, 예, 다시 이제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조정받고. 아직은 뭐 추세는 전환해놨는데 아직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2015년 10월 13, 14일부터 사기 시작해가지고 1650%까지 제가 끌고 가서 실제 여러분들이 아, 믿지 않습니다. 그런 건못 믿습니다. 그런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진짜 제가 계좌를 갖다가 1000% 나는 계좌를 갖다 진짜로 보여줬죠. 이번엔 중간에 한번 떨어지니까 여기서 팔았다가 다시 재매수에 들어가서 1000%가 난 종. 근데 그분도 아직도 안 파는 사람이에요. 참 대단하죠. 아니, 저는 그냥 10년이고 들고 갈 생각입니다. 아직도 안 팔았어요. 대단하죠.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전 비전을 아직도 안 팔았을 거라고요. 그분 성격에. 이것도 들고 있거든요. 그죠? 여기서 2015년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있으니까 이거 아직도 안 팔았을 거예요. 그 계좌가 어디 있는데 제가 한번 나중에 찾으면 예 계좌를 한번 보여드리든지 하여튼 안 팔아요 샀다 그러면 근데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제 방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갖고 왔을 때 지금 400%가 나갔는데요 지금 팔아야 됩니까? 그죠? 이것이 여러분의 수익을 크게 확대하는 부자 되는 길이다 제가 삼성전자에서 보여줬죠 삼성전자를 35년에 지금까지 샀으면 787배가 나갔습니다 물론 지금 대형주기 때문에 이제 많이 수익률이 높지를 못합니다. 삼성전자가. 그죠? 여기 몇년 동안 지금 와서도 수익률이 그렇게 지금 뭐죠? 1년, 2년 동안 지금 뭐 수익률이 별로 없죠. 여기서 잠시 올랐어도 여기서부터 지금 2009년부터 갔어도 지금 10년 동안 얼마나 수익률이 났나 한번 검사를 해볼까요? 2009년에 여기까지 왔을 때도 수익률이요. 기껏해야 411%뿐이 안 됩니다. 그러나 고용을 여러분이 중소기업을 샀으면 고용을 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고용을 2009년에 샀으면 3000%가 나갑니다. 지금 오늘도 또 나갔죠. 대형 오늘도 급상승을 해버렸는데요. 이게 예? 여기 보면 오늘도 급등 나갔죠. 그럼 이게 얼마일까요? 2009년에 사서 지금까지 들고 왔다면요. 이게 엄청납니다. 이게 3000%가 넘었습니다. 이게 뭐죠? 투자라는 거죠. 말도 안 돼. 저거 400% 나가는데 3000%면 서른 한 배가 갔단 말이야? 에이, 거짓말 아니야? 여러분이 한번 실제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투자를 어떻게 되는지 그걸 갔을 때 여러분이 부자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의원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부실 종목 급등 좀 먹으려고 애쓰지 마라. 좋은 종목을 끝까지 갈수 있는 여러분이 갔을 때 여다 천만 원만 담았으면 30배가 가서 3억이 됐습니다. 자녀한테 저축해서 저는 지금도 우리 녹십 자세를 갖다가 우리 일원들한테나 조카한테나 다 어떻게 해요? 팔지 말라고 그러죠. 저는 못 팔게 합니다. 그죠?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렇지만 실적 개선돼서 또 나가지요. 그럼 들고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좋은 기업이 돈을 벌면서 가는 기업은 결국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준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템플턴을 안 믿어도 좋으니까 기업을 믿고 가라. 그래서 여러분이 부자가 되시길 바라는 것을 제가 끊임없이 그저 전도하는 겁니다. 왜? 제가 아파봤기 때문에 아파본 심정들을 알고 부실 종목을 만져서 다 하나같이 뭐 AI, BT가 무슨 예?
이런 거 사가지고 무슨 뭐 나만 아는 정보 있다고 그래갖고 막 몰빵 시켜가지고 깡통 내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그래서 또 5천만 원 추가 매수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여기서 사가지고요. 그죠? 5천만 원 떨어지니까 또 뭐죠? 본전 저기 뭐야? 또 이거 나만 아는 정보 있으니까 추가 매수 부자 되라고 여다 대고 물타기까지 시켜가지고 수천만 원씩 손실 보고 이러면 여러분 죽습니다. 왜 돈을 못 버니기 때문에 이게 뭐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관리 종목을 또 사가지고 요즘에 또 뭐죠? 뉴프라이드인가 이런 것도 상 나간다고 또 그냥 추천해가지고 예 이런 거 사겠다고 상한가 나간다고 이거 먹겠다고 들어가가지고 또 물려가지고 쩔쩔쩔쩔 매고 말이죠. 아니 뭐 이런 걸왜 사요? 이거 중국 기업 이거 그죠? 부실 종목이어갖고 다 까먹고 지금 감자 될 종목들인데요. 그런 걸 자꾸만 여기서 뭐상 나간다고 이거 먹겠다고 들어갔다가 물려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절대 이런 투자는 하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안 보는 게 좋은 거예요. 상 나가는 거 이런 부실 종목 상 나가는 거 쳐다보면 여러분이 이걸 만지게 됨으로써 결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까먹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제 경험담으로 그대로 얘기할게요. 과거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투자해서 단타를 트레이더를 한다고 가정하자고요. 트레이더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돈을 버는 것 같아요. A라는 종목에서 상한가 몇번 먹어서 수익을 낸것 같고 그런데 다른 종목에서 물려가지고 또 떨어지면 손절하고 손절하고 손절한 것이 여러분이 그것이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어디를 들어가 보내냐면 자기 계좌에 손익 확인을 하는 데가 있죠. 손실 그 잔고조회를 해서 자기가 손절한 금액이 얼마나 지금까지 손절한 금액이 얼마나 커졌는지 한 번만 여러분이 그것을 한번 쭉 통계를 해가지고요. 총 지금까지 손절한 금액이 얼마인지, 수수료가 얼마나 간지, 이걸 여러분이 반드시 계산해 보세요. 기절초풍할 일이 생길 겁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투자라는 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걸 깨우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손절이니 무슨, 그죠? 손절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자기의 잔고조회를 들어가서 그 다음에 지금까지 손절한 금액을 한번 계산을 얼마 날라갔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면 여러분이 깜짝 놀래고 진짜 뒤집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투자를 하지 마시고 올바른 정석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는 그 길까지 저는 가라고 끊임없이 전도하는 겁니다. 왜? 제가 아파봤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알거든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거의 십중 팔구 돈을 잃고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신신당부한데 올바른 길로 갔으면. 올바른 투자의 길로 가시고 이것이 정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우쳤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삼성전자를 지금까지 안판 사람은 787배가 나갔고요. 또 고영을 10년 전에 사서 지금은 3000%가 넘는 31배가 나갔습니다. 삼양식품을 지금 템플턴이 식구가 처음 사서 예, 지금까지 팔지 않고 또 추가 매수한 자리가 정확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부터 매수했습니다. 제 방에 들어온 사람은 요거 올라갔다 요 떨어지는데 그냥 팔아버립니다. 잘 실현하느라. 저는 여기서부터 계속 사줬습니다. 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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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올라갔어. 조카도 아직 들고 있습니다. 또 사줬습니다. 또 이번에도 여기서 또 사주고 여기서는 연 이틀 동안 계속 샀습니다. 연 이틀 동안 계속 사줬습니다. 이게 우리 유료 방송에 와보면 우리원들이 다 얘기할 겁니다. 궁금하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신고가를 또 냈죠. 저는 분명히 얘기했죠. 농심 안 침들다. 농심을 팔아다 누구 사라? 삼양식품 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못 믿죠. 농심은 지금 못 올라갔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고점 떨어지고 계속 내려가고 있고 삼양식품은 고점을 지금 전고점을 자꾸 돌파하면서 나가고 있고 이런 것을 여러분이 빼우치고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안다면 여러분의 수익은 점점 커지는 거고 부자가 되는 길로 간다. 그걸 얘기해도 이게 내 가슴에 다가와야 되거든요. 그죠? 신고가를 또 냈죠. 자, 이런 것이 여러분의 투자 올바른 정석의 길, 가는 길. 그죠? 반드시 제가 팁을 드리면 여러분이 잔고조에 들어가서 내가 손절한 금액이 트레이더 하신 분들은 반드시 내가 손절한 금액을 총 계산해서 얼마나 내가 손이 날라갔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까지 양쪽을 계산하면 통계가 나올 겁니다. 돈을 더 많이 벌었는지, 더 많이 잃었는지, 여러분 어떤 투자를 하실 건지, 그 다음에 반드시 그걸 참고하시고요. 내일은 무료방송에서 또, 지난번에 무료방송에서 준 종목, 뭐죠? 텔레칩스. 제가 좋은 종목이라고 그랬죠? 오늘 또 강하게 또 나가죠? 예, 진짜 전 깜짝 놀란 것이 우리 유리원이 한번 최근에 들어오셨는데, 제가 무료방송에서 얘기한 종목을 1년 동안 유튜브, 아니, 무료방송을 듣다가 템플턴 전문가를 이제 강의를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유료 가입을 했습니다. 제가 추천한 종목들, 무료 방송에서 보여준 종목들을 골라서 사보고, 아, 괜찮구나, 좋은 종목이구나, 그걸 확신을 해서 템플턴 방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투자를 가실 겁니까? 자, 제가 분명히 가져가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일이 벌어진다. 함부로 팔지 말라. 손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무료 방송이 있으니까 오전 8시부터 방송을 틀어놓고요. 9시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하니까 여러분이 오셔서, 예, 마음에 들면 또 유료 방송에 와서 공부도 하시고요. 진짜 지금은 시장이 상당히 좋은 장으로 가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잘 찾지 못하고 종목들을 발굴하지 못한다면 내일 특별 이벤트를 할 가능성이, 내일 특별 이벤트를 해줄 테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예, 반드시 좋은 기회를 이용하고요. 신고가를 내고 가고 있죠. 시장이. 미국장도 한번 보세요. 엄청나고 가고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무시하면 안 돼요. 그죠? 예, 나스닥, 그 다음에 다우지수, 반도체, S&P 지수는 조금, 나스닥은 조금 꺾었지만, 이 정도 뭐 조정을 신고가를 내고 가는데요. 그죠? 여러분이 투자해서 이기는 길로 반드시 가서 큰 수익을, 이번 장에 수익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부실 종목을 추천한 거, 상한가 나간다고 추천해봤자, 그 여러분 돈 벌어서 부자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사서 팔지 않고 꾸준히 가서 부자가 되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우치지 못하면요, 매일 팔다가 한번, 그래서 제가 잔고조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얼마나 먹었는지, 얼마나 수수료 깨졌는지를 한번 반드시 조사를 해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광고가 나갈 때는 한 번씩 여유를 가지고, 예, 다 들어주는 여유. 그것이 템플턴한테 뭔가가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주신다면 더 감사하고요. 필수적으로 제가 10시에 보내줄 때 좋은 수익으로 행복한 부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